쌍열포 저거 맛빵 몇 밀리에 있지 저거? 50mm보다 낮았군. 맞박이 얇으면 어? 152mm 당한다니까 이렇게? 어쩌겠어. 하 참. 야, 씨, 260 어깨가 이렇게 단단했나? 씨, 아니. 킹 받죠? 아무것도 못하죠? 헤이즈야, 너는 왜 그렇게 맞. 이수 무서워가지고 근데 못 나가겠는데? 60세 관통 부족한 거는 구경으로 넣으면 돼요. 아, 너 계속 구경으로 쑤셔 넣으면 됩니다. 역퇴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딜교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방송 몇 걸려요? 살짝 내기 있다고? 뭐지? 야, 엑스스플릿 쓰는데. 왜 저쪽 우측을 핑을 찍지 않니? 아니겠지, 설마 뒤에서. 아닐 거야.
원래 유튜브 채팅 딜레이 한 7, 8초 그래요. 160은 저기 있고 노레인 처맞고 있는데? 저 구석에 뭐가 있네. 스파게티 정리하고 와야 되나? 아군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네. 이쪽에 뭐 없을 거예요. 4005 풀피네 거의 저거 두방피네. 아 무슨 씨발 구축 가... 아 맥댐 938 뭔데? 아 씨... 에이 졌다 이거. 어? 이러면 변수인데? 새끼 잠수 야 니가 뚫어야 돼 인마 시간 없어. 야 니가 뚫리면 어떡해 씨. 나 이제 맞췄다. 이름은 모른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 내장전이 더 빠르지 않나? 아 근데 얘 코너 돌았겠다 이미. 와 씨. 위험했다 위험했어. 이거 못 맞췄으면 못 이겼죠. 무승부죠 아까.
위험했네, 위험했어. 에이스 능력자. 6658딜에 5킬, 순경 1243, 좋습니다. 이거 자주포가 1인분 했어. 좋습니다, 아주. 장군님을 위해 이해 한번 바쳤습니다. 4005지. 원래는 내가 맞고 너가 잡아야 변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금은 원래는 내가 맞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4005가 너무 급하게 들어간 거야, 얘가. 그러니까 4005 장전이 대충 24초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딸피였잖아요. 근데 나는 4005를 두대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황은 이거지. 내가 맞게 하고 해시를, 상대 해시를. 그 다음에 아군 4005가 달려가서 잡으면 돼요, 그냥. 예. 이게 제일 안전한 거고. 근데 최악의 상황이 아군 4005가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상대한테. 근데 그 4005가 후진을 하기 전에 내가 맞췄죠, 기동사격을.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걸 못 맞췄으면 상대 4005가 한방피가 아니게 돼가지고 결국 무승부나 패배예요. 방금은 이제 무승부였겠지, 그죠? 따라갈 수 있어. 4005 후진 속도가 워낙 느려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 충분히. 뭐 아무튼 60TP였습니다. 세팅은 요거, 이렇게. 경화강 장전 채권 수직, 계량은 요렇게. 연구에 연구. 아이, 뭐 버프 같은 거는 나와 봐야 알지.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아. 스펙도 안 봤는데 버프 된 거. 씨, 뭐야 이거? 새끼들 왜 여기 겨드로 와? 뭐야 이거? 얘네. 도저히 이거 들어왔네? 뒤질라고. 나가. 뭐야, 뭐만 해. 너도 맞어. 57렙에 양각 안 나오죠. 아이씨, 57 이렇게 빠르네? 새끼. 근데 우리 뒤에 얄백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얘들아, 야이백 조심해라, 야이백. 야이백 쏘지 않았나? 지금 소리 들린 것 같은데?
깝치던 우체를 가버렸네요. 야. 둥글게 둥글게. 200 마무리 해줘. 어따 써, 씨발. 오케이. 4005 맛있겠군. 위에 있겠지, 스트라블. 와, 여기 없으면 저 뒤에 있는 건데. 야씨. 이러면 한 입 못 하겠는데? 야, 오늘 연승 중인데? 오늘 불금 뭐지? 탱저씨들 아직 불금이라서 회식하느라 퇴근 못했나? 오늘 시작이 좋은걸? 역시 야외백 엔진 나갔었네. 5200대에 2킬 깔끔하죠. 이게 도저레오가 헤비라인전이 안돼. 저거 병신님 탱크. 저거 도저레오를 어떻게든 끌어서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냐면, 헐다운을 하면서 나는 안 맞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림이 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탱크든 다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도저레오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파리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답이 없어요. 저거 탈 바에 다른 거 탈게 훨씬 많습니다.